플레이 연극은 드라마와 오페라로 발전했습니다. 각각 어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배우가 연기한다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플레이 연극은 원래 배우가 플레이 노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배우는 대사도 하고 노래도 하는 광대였습니다. 드라마는 배우가 이야기를 드라이브 몰고 가서 절정에 이른다. 끝에 많은 클라이맥스 절정이라는 말입니다. 오페라는 가수가 혼자 지지고 볶고 오퍼레이트 다 꾸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연극에서 노래만 떨어져 나온 겁니다. 트레지디 비극은 원래 염소의 노래다. 왜? 고대 그리스 연극의 막간에는 염소 가죽을 뒤집어쓴 광대가 나와서 웃겼습니다. 코미디 희극은 연극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미디는 원래 시골 사람들이 부르는 즐거운 노래라는 뜻이었습니다. 티어터 극장은 관객의 의자가 마련된 곳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객석을 반원형으로 설치한 극장들이 곳곳에 건설됐습니다. 캐스팅 배역은 배우에게 역할을 던져주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퍼포먼스 공연은 배우나 가수가 작품 전체를 끝까지 실현하는 것입니다. 레퍼토리는 원래 여차하면 언제라도 꺼내서 공연할 수 있게끔 꼭 가지고 다니는 예비 공연 리스트였다. 캐릭터, 성격은 원래 옛날 범죄자들의 얼굴에 새겼던 주홍 글씨였습니다. 배우의 성격은 주홍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악역은 끝까지 악역이어야 합니다. 커스튬 의상은 원래 역사극에서 그 시대에 꼭 맞춰 입는 시대복장이었습니다. 카미오는 원래 만호석으로 만든 장식품이라는 아랍어였습니다. 그래서 카메오는 연극이나 영화에 잠깐 장식품처럼 등장하는 유명 인사다. 펄슨 사람은 원래 그리스 연극의 가면이었습니다. 터진 구멍으로 대사를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연극의 가면이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은 가면을 쓴 존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